있어. 잠시만, 잠시만요, 어머니. 잠시만요. 목장님, 안 추우세요? 매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. 운동잖아 지금. 그냥 견딜만 하고요. 오랫동안 해왔던 거라. 집게예요. 아이젠이에요. 다섯 개죠. 우비예요. 네, 다섯 개죠. 카라멜하고 또 캔디하고 예, 담요 두 개입니다. 아니. 이건 뭐예요, 이거? 쇠구슬이에요. 쇠구슬 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? 무게감을 좀 더해 주려고요. 그래야 체력 증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? 이걸 메고 잠깐은 갈 수 있는데 정상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네. 우와. 이러니 내가 산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? 어이, 거기서 뭐 하세요, 어머니? 아니,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서. Nope. Nope. 아니, 아이젠 안 갖고 오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 부동산 산신령님을 오늘 여기서 만났네. 아니,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저 아이젠을 좀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거예요. 이렇게 쓰레기 하나 버리려다가도 저분 생각을 한다고요. 대왕이 아빠! 대왕이 아빠! 거리가 지금 온전한 게 다행이지. 너무 산에 오래 있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좀 내려와서 이제 집에서 좀 쉬기도 하고. 젊었을 때는 네. 살이 굉장히 이렇게 막 찌기 시작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만이었어요. 내가 체력을 꾸준히 유지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. 그래서 무거운 걸 가지고 단련을 하고 있어요. 무등산에 올라오면은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.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고. 그래서 무등산에만 올라오면 모든 일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. 저에게 무등산이란 나의 전부입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산에 다니실 거예요? 흔히 말하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. 그런데 제가 생각인 제 건강 허락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.